안녕하세요. 한조 바디의 트레인 한조 김동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가끔은 단순한 게 득이 될 수 있답니다. 저도 그랬고 요즘 뭐 헬스장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저한테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할 때 뭐 저는 뭐 이렇게 막 몇 세트를 하고 저렇게 몇 세트를 하는데 괜찮을까요? 근데 몸 사진을 보내면 뭔가 그 다양한 운동 하는 거 대비로 막 그렇게 뭔가 득을 본 것 같지 않아. 예를 들자면 저 또한 옛날에 가슴 운동을 하면 30세트 내지는 40세트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세트 수로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를 7세트 하고 인클라인 바벨 벤치 프레스를 또 7세트 하고 그 다음에 디클라인 바벨 벤치 프레스를 또 7세트 한 다음에 덤벨 벤치 프레스와 덤벨 플라이와 케이블 크로스오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운동들을 구성을 해서 운동을 진행했었는데 자 잠깐 보자. 근데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하면 과연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운동을 조금 대충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운동은 우리가 운동 초급자 때는 소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중상급자가 돼서도 되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단순하게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더 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 등 운동을 하자면 뭐 풀업만 주구장창 하고 다리 운동을 하면 스쿼트와 뭐 런지만 주구장창 했을 때가 오히려 다양하게 운동할 때 대비로 몸이 더 좋아지고 사이즈감도 커지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근육량이 많이 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양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단순하게 하는 것, 물론 어느 정도 체력이 됐을 때 다양하게 운동을 들어가게 된다면 조금 더 구석구석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체적인 근육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의 기능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초급자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기 전에 근육의 메인적인 기능을 활용을 해서 다관절 운동에서 개인의 체력보다 조금 더 부하를 준 과부하 형태의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야만 몸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분들께서는 오히려 다양하게 트레이닝을 처음에는 접근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우리 3대 운동,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와 같은 다관절 운동과 그 외에 체력이 안 된다면 푸시업도 괜찮고 등 운동 시 풀업과 풀다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트레이닝을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뭐 체력에 맞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과부하를 걸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동작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진행하고 노력을 해야만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트레이닝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체력에 맞게 천천히 올려주시고 근육량이 조금 더 많아지고 기능적으로 많이 발달했을 때 거기에 맞게 트레이닝을 조금 더 다양하게 구성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하게 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가 있고 다양하게 하는 게 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유저분들께서는 개인의 체력 상태를 보고 트레이닝을 구성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